보낼게. 보낸다. 희동 씨, 재일 씨, 저희한테 탄탄 어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탄탄 어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인데? 아이, 그게 준이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그런 광고인데. 얼만데요? 아, 그걸 가방 메고 온 거야? 아니, 그 뭐 하는 거지? 자, 탄탄 어플이 뭐냐? 거리 기반 시스템으로 인근에 있는 남사친과 그 말 꼭 하네요? 네? 그 말 꼭 하네요? 인근에 있는 남사친과 여사친을 매칭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탄탄 어플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멘트도 꼭 하래요? 거리 기반으로 남사친과 여사친을 매칭해주는 거리 기반. 두 분이 다 이제 커플이니까 막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실험 카메라로 자 일단 네. 어플 다운 받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넘기면 상대방한테 호감 표시. 호감이 없다면 왼쪽으로. 왼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왼쪽. 왼쪽. 아 뭐야? 야 다 너한테 과분하신 분이야. 자 잠시만요. 아 네가 왜 해? 현서님 저희 그 저희 이제 스튜디오 촬영할 것 같아서 안에서 스튜디오 촬영 준비 좀 해주세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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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저희 뭐야 앉아주시면 마이크랑 초점 좀 맞추면 될게요. 모임 맨 가방? 아 이거 왼쪽이지 왼쪽이지. 보는 눈이 특이하다니까. 아, 또 여자 뭐냐? 아니 여자 보는 거 아니야. 아 왜? 뭐라고 하지? 관심 좀 끄세요. 아 씨. 관심 말고. 아 끄죠. 아 나 진짜 싫어해 그런 거. 응? 아 하지 마. 야. 방금 내가 넘긴 사람 우리 여기 낭만사람 앞에 거기서 찍은 사진이었어. 프로필 사진. 아 그래? 아.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한테 떠? 아~~ 궁금해? 맨날 보는 여자 사진 아니야? 아니야 저건 여사친 만나는 그런 어플이야. 그걸 지금 왜 해? 너 대신 파트너 갈아치려고 좀 보고 있지. 농담. 야, 야 말을 해도 그렇다냐. 내 파트너 나밖에 없어. 현서는 근데 누구랑 해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난 내 파트너 기회밖에 없어. 오케이. 내가 이쁘다 솔직히. 에이. 아니 이뻐 현서. 현서 그 종이 좀 그만 찢으세요. 혹시 뭐 열받는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어? 열받아? 아니요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맞아, 촬영해야지. 아니 저거 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하필. 그래. 아니 내 촬영이 너무 방해가 되니까 우리 몰입이 안 되잖아. 왜 몰입이 안 돼? 아니 왜 몰입이 안 돼? 그만해 이제. 얘기나 하자 촬영에 대한. 그만해! 왜? 짜증내니까 왜? 뭐가 나도 해보고 싶었다고. 안 되지. 제이가 웃고 있는데 여자를 왜 봐? 아 줘봐. 알았어 알았어 이제 촬영하자. 야 재밌다 이거 근데. 이게 재밌다고? 현서 반응이 재밌다고? 엄청 잘해. 야 박현서한테 내가 만나러 나가는 척을 할게. 안 믿을 것 같은데? 너 연락을 하는 척 하면서 나가야 그럼? 그러면 박현서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만나지. 내가 이렇게 연기 들어갈게요. 대박. 헐. 전화 왔어. 오세요. 오세요. 어, 네. 네네. 헐. 어, 진짜요? 대박이다. 이마트 24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부드러워. 왜? 아 왜 때려? 그냥 아. 재밌잖아. 아 아파. 아 왜 때려? 나랑 차라리 그냥 양치 안 하자. 나 앞에 갈 데가 있어서 그래. 비켜. 아 왜? 왜? 왜 쫓아?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나? 편의점 가는 거 그냥 이마트 식사. 나 같이 가. 아 이때 켜야지. 나왜 남자랑 갈 일이 있어? 네 여보세요? 얘 속은 거야? 속은 척 하는 거야? 그니까 뭐 약간 연기 같아. 연기 같기도 해. 속은 척 하는 거 같지? 어. 극단적으로 내가 케이크를 들고 갈게. 내가 옆에서 막 케이크를 먹을게. 쟤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상한 거 같아. 바뀌어서 반응을 딱딱. 네. 오케이? 오케이. 기동 씨 진짜 마음에 든다는데? 아니 어플 좋다. 어떻게 저렇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냐? 자기 약간 이상형에 가깝다는데? 근데 전기동이 말하는 이상형은 사실 나의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 왜 질투하시냐고요? 질투가 아니라 이제 의리지, 의리. 무슨 의리예요? 내가 파트너로 거둘 수 있는데 너랑 파트너인 거랑 걔가 여사친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싫어. 여자친 만나고 오는 것도 아니지 않아? 근데 무슨 선물 받았대요, 만나가지고. 아 진짜? 무슨 선물이요?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관계는 진짜 개우반. 좋다던데? 언니 아니 일부러 전...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플이 좋대. 어플이 꽁슬 받았다는데? 구라 찐팬인가 보네. 구라 구라네 이거. 아! 아 설마 여사친 질투하게 해보기 실험 카메라? 솔직히? 그래서 아이. 지금 내 귓속에서 바람 잡고 있는 중? 둘이?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맞는데? 굳이 이 업무 시간에 나한테 와서 꽃을 받았다던데요? 이런다고요? 아니 아는데? 우리끼리 알게. 저희끼리 알려줘? 하고? 알려주지 마.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어. 말해줘? 아니 뭐 있으면 말이라도 해라. 뽀뽀했다는데? 거짓말. 아 왜 그래? 아, 왜요 왜요? 아 그냥 질투하기 그거네. 에이 제가 무슨 질투하기. 나도 하면 선물 받을 수 있나? 오늘 접선 가능? 기기? 그렇게 어 왔다 왔다. 야 거봐 내가 뭐 왔어. 내가 말했지. 헐 진짜라니까. 왜? 진짜 말했다니까. 왜? 뭐가? 됐어? 야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래? 아니 너 나도 얘기 더 들려줘. 선수 왜 쫓아오지 말고? 야 아니 들어가서. 어 드라이프라워네. 남자들끼리 얘기 좀 하게. 드라이프라워? 남자들끼리 얘기 좀 할게. 아. 야 근데 꽃이 있는데 왜 꽃을 받았지? 아저 남자들끼리 얘기 좀 할게. 나 남자야. 나 남자야. 아 진짜. 와 이거 투썸 맛있는 건데. 이야 지렸다. 이걸 줬다고? 찐빼기네. 아 왜 아! 야 선물 받은 건데 너 뭐 나한테 진짜 의미 있고 소중한 거야. 야 현수야 가 좀 나가. 우리끼리 얘기 좀 해. 그래 한번 썰 좀 들어보고.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남자들끼리 시간 가지고 싶을 수도 있지. 느낌 어땠어? 팬이 느낌만 있었어 아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이전에 환상제 설렜다며. 재밌어. 이전에 환상제 설렜다며. 그건 썸네일이고. 어디서 방송용 여자친구가 나가 임마. 아 짜증나. 앞니에 칠한 것만 닦아야지. 아 잘 사겨. 거야. 잘 사겨. 잘 가. 진짜 삐졌어? 아 저 얘기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가. 쟤 진짜 삐졌나? 삐진 거야? 아, 삐진 척 하는 거야? 속은 거야? 속은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좀 더 약올릴까?
오 쩔었다 막 이러면서 나가. 와 100%, 100%. 와, 진짜로 쩔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100%라니까? 그래? 팬심으로는 100%야. 왜 그거? 뭐야? 아! 아 지겨워. 야 멋있네. 오 나 좋았다. 나 좋다.